오늘 아침 말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1, 2절에 보면 애도 속에도 자기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도의 관습은 우리 인간의 가치와 도덕성 또 하나님의 생각 등이 반영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애도를 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고 금지된 그런 풍습은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스스로 자처하는 고통을 즐거워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시거나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그 풍속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서 신을 즐겁게 하거나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첫 번째로 창조주를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신체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도한 슬픔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존중과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절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 또 절제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바알 선지자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대적하였던 바알 선지자들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뛰어놀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의 삶 속에 이렇게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종교적인 위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가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이에 보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얘기를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중반 부분에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이는 너에게 부정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부정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는 정한 고기고 어떤 고기는 부정한 거냐, 그럴 때 거기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위생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정함이나 부정함에 대한 또 위생적이냐 위생적이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현대의학이 발견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구약의 요구 조건들을 엄격하게 따르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교 같은데
아직도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문제인데도 그런 신조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안식교인으로서 건강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이런 음식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고기들이 위생적으로 사실상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금지된 고기들이 결코 좋은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여주는 그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들에게 그 선택한 민족에 대하여서 어떤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일부 금지된 그 음식들은 영혼에게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욕망, 식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음식의 절제가 영혼의 절제로 갑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식으로 들어가 보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 그것은 절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의 절제가 바로 우리 영혼의 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의 그 정함과 부정함의 규율은 우리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김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김질하는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새김질이 예를 들면 소가 음식을 먹어 나왔다가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영적인 암시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새김질을 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또 그 말씀이 내 삶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새김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함과 부정함의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교훈도 하나님께서 포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를 보면 이렇게 정함과 부정함의 규율을 준 것은 이방인과의 분리를 위하였습니다. 음식물 금지는 이방인들과 분리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금지된 동물 중에는 이방인들이 주술에 사용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음식 습관의 그 차이를 통해서 그 문화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훈련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형제들 같이 살도록 생활 훈련관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북부에서 온 그 형제들과 그리고 이 서브 컨티넨트에 있는 그 인도 본토인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이 살게 하였을 때에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음식 습관이 너무나 달라서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의도하는 바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식 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백성과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과 분리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못 먹을 것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고 먹지 못하게 되고 풍부함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눈앞에 두게 될 때에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핍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그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믿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믿음의 통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제를 배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저께 어떤 그 동영상을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 그 호모 섹스, 뭐 동성연애 뭐 이런 데 대한 그 기독 의사, 그리스도인 의사의 좋은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요즘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어떤 자매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한 1년 동안은 그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수가 모이고 있고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지도하에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있냐 그랬더니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응급결에 가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이름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다고 알려와서 웹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보면 FAQ라고 이제 뭐 그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 이런 글을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진 자들 이 땅의 평화와 또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운동에 초점을 맞춘 복음적인 그 신앙의 노선보다는 사회 참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의 노선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소수자를 환영합니다. 그들 개인의 취향을 우리는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교회에까지도 깊이 침투해 들어온 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퇴폐적인 기호와 취향마저도 개성으로 미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한 가치를
고소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든 다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절제가 되는 것이 맞다. 세상에서 다 한다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믿음의 훈련이다.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이 금지되어야 될 일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적인 목적이 있었고 또 그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분리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퇴폐적인 기호와 취향마저도 개성으로 미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